자, 다섯 종목 떨어지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고모님? 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황이 원체 좋아 보이니까 뭐 빠지는 종목이 진짜 이게 가능할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 900종목에서 한 60여 개 종목밖에 안 빠지고 코스닥 같은 건 1,500개 종목에서 그냥 100여 개밖에 안 빠지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좀 많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오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바닥이라고 본다는 거는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지표를 볼 때는 거래량이 가장 크게 이제 바로메타로 보이는데 오늘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을 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가의 저가 매수세의 단기 매매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바닥의 신호로 볼수 없다 이렇게 먼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좀더이 상황이 좀 지속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쪽에서는 좀 신경을 좀 써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진 중 중에 가장 크게 빠진 게 이제 KC 코트럴이에요. 먼저 KC 그렇습니다. 코트럴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사가 이제 그 KC 홀딩스부터 인적 분할한 지가 지금 13년이 됐는데 오늘 역사상 최저가예요. 장중에 2,205원을 찍으면서 역사상 지금 최저가를 지금 시현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진짜 이 정도로 찍을 만한 종목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하지만은 올라가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적이 재작년에 2000년도에 거의 무려 447억의 손실을 냈다가 작년에 46억으로 흑자를 전환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6억, 2분기에도 9억 흑자를 냈는데 올해 실적 온기까지 간다면 작년 실적에는 못 미쳐도 적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역사상 최저가예요. 이 정도만한 그 내용이 있을까 따지고 보니까 이게 유상증자가 이제 악재로 좀 돌변했어요. 최근에 유상증자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가 좋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악재로 보이지 않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악재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 자금 문제인데 회사가 아 이게 자금이 없구나 좀 문제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 삼자 배정인지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가서 경영권 넘기는 거 아니야라고 흑재로 반전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회사가 바로 뭐 경영권을 넘기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이제 운영 자금의 문제 이런 게 되면서 지금 문제인데 거의 지금 94%, 100% 가까이 유상증자를 한 주당 0.94주에 배정을 하는데 배정이 12월 19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이제 초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물량 늘어나는 건 그때 문제고 지금은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인데 기존의 유상증자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은 급락한 이후에 횡보를 합니다. 횡보하다 약간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추세를 타고 바닥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계속 꿈틀꿈틀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바닥권은 인식됐는데 불구하고 올라갈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은 짧게 반등할 때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해서 지금 매도보다는 반등 시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나 한 2천 원 정도 기술적으로 뭐 워낙 연중 바닥이니까 바닥이 어디다 얘기할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 한 2천 원 정도면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KC 코트레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사적 신저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2,205원까지 오늘 떨어진 상황. KC 코트레 어느 정도는 좀 도망가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Y라는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좀 좋은 흐름은 함께 동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그러니까 오늘 좀 빠지는 이유가
시장과 관계없이 그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어떤 차익 매물 그게 좀 나온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스코텍은 이게 치과용 골 제 이식을 주로 하는 그 사업이에요. 거기다가 면역 항암 표적 치료제라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작년에도 적자였고요.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작년에 거의 반 수준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오늘 뭐 최근에 오른 거 얼마 전 8월 29일이네요. 이날 급락을 했어요. 장중에 네, 그렇죠. 개파락하면서 급락을 했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재료가 안 좋을 때 나오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악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운영 자금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22% 하는 공시를 했어요. 그날 거기다가 그날 덮친 격으로 공매도 세력이 또 엄청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세력이 지금 자그마치 어느 정도 붙었냐 하면은 한 16% 대차 비율이나 다 대차 비율이 공매도는 아니지만은 대차 비율이 16% 16%예요. 그러니까 거의 500만 주 정도 돼. 이 회사가 상장 주식이 3천만 주거든요. 네. 3천만 주에 500만 주가 대차 비율로 나와 있어요. 근데 대차 수량의 평균 단가가 19,500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19,800 별 차이 없죠. 바닥치고 이제 대차 유상증자 안 좋은 내용으로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8월 29, 30일 합쳐서 65만 주가 갑자기 대차 거래가 공매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공매도 비율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그 공매도 평균 가격과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공매도 표적이긴 한데 별로 이득 본 건 없다. 이게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매도 거꾸로 매수를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거꾸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주주 또 비율이 13.5%에 우호집은 합쳐 그게 실제로 우호집인지 모르겠지만은 우호집은 합쳐서 지금 21%에 불과해요. 실적이 안 좋고 대주주집이 작은데 주가가 싸다. 뭔가 모르게 좀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의 좀 어떤 그 뭐 계획적인 아니면은 하여튼 집중적인 매매에 의해서 어떤 뭐 경영권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표적이 되면서 재료를 갖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급락적 가격대 한 2만 4천 원까지 손절가는 하락 저점 이하로 빠지는 1만 8천 원 정도 정해놓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오스코텍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또 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도 오늘 좀 하락이 4.5% 가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코바이오도 보면은 최근에 시장하고 좀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 종목은 차익 매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장이 급락을 했을 때 안 빠진 거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재료가 하나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이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 재료가 뭐냐 나왔냐면은 미국의 환경 보유청 EPA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바이오 연료 혼합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는 소식이 되면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바이오 가스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와 연결되면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재료를 가지고 네. 바닥에서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시장하고는 거꾸로 가는 그런 종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황이라는 원료를 공급하는데 이게 농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니까 회사가 어떤 업황 자체를 그쪽으로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성장성이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에 한 8억 정도 영업 이익을 냈었는데 올해 1분기에 적자로 전환했다 2분기에 다시 흑자로 6억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올해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은 회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쪽, 주가 자체는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쪽, 개인들의 매매가 집중된다는 쪽. 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에요. 스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먹는 뭐 통조림인데 실제 네. 거기서 나왔어 얘기가 거기에 통조림이 뭐냐 광고가 많이 붙다 보니까 그런 많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떤 그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이 종목 뭐 무슨 뭐 내용이 있다고 그쵸, 막 그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5일에서 20일 사이에 평균 내용의 한 3배가 넘어서 개인들이 어떤 그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그걸 스팸 과다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 종목들이 초반엔 가다가 끝은 분명 안 좋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쵸. 일단은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는 곳 내용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JC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바이오 디젤 업체, 바이오 디젤 갖고 움직이는 회사인데 비슷하게 움직여요. 바이오 디젤하고 네네. 지금 바이오 연료 혼합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JC 케미칼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오늘은 플러스예요. 이건 마이너스지만 네네. 그거하고 연관해서 한번 비교해서 움직임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목표가는 전 고점 매물 때 한 7,000원까지 보시고 네. 전 저점을 내려간 5,000원에서는 손절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바이오까지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성의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또 전략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